산타람쥐입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등산용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 등산용품 중에서도 등산화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산을 등산한 지는 이제 한 3-4년 됐거든요. 근데 처음 등산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등산화에 제가 오랫동안 요가를 해왔기 때문에 요가복을 입고 등산을 시작했어요. 근데 등산이 너무 재밌고 계속 해야 될 저한테 너무 맞는 스포츠인 거예요. 그래서 등산화를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구입하게 된 등산화는 캠프라인 라인 중에서 블랙스톤 모델이거든요. 캠프라인은 국산 브랜드로서 접지력도 좋고 내구성도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등산객들한테 사랑받는 브랜드예요. 근데 제가 신기에는 좀 무겁고 디자인도 투박해서 잘 안 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구입한 제품이 호카 오네온의 카아 제품이에요. 호카 오네온의 제품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우선은 되게 가볍고 그리고 밑창도 비브람 메가그립으로서 접지력도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디자인이 또 이뻐요. 하늘색 바탕에 민트 라인이 들어가서 사진 찍을 때 엄청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장 많이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구입하게 된 제품은 이것도 호카 오네온의 제품인데 이거는 트레일 러닝 할 때 쓰는 스피드 고트 3 중에 있는 제품이에요. 경 등산화로서 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등산할 때 이것도 많이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구입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인스타 클라라78로 활동하면서 테크니카 서포터즈에 응모를 했는데 우연히 좋게 당첨이 돼서 테크니카에서 받은 테크니카 포지 등산화가 있어요. 테크니카 포지도 비브람 메가그림 통창으로서 접지력도 좋고 디자인도 괜찮아요. 제가 하는 거는 올 블랙인데 이제 뭐 짙은색 바지 입고 찍으면 또 다리도 길어 보이고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요번에 이제 좀 등산화가 좀 다들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제품을 구입하게 됐어요. 제가 작년에부터 오들로 챌린지를 했거든요. 오들로 챌린지를 하면서 온 매장, 오들로 챌린지 안에 있는 온 매장에 있는 등산화를 유심히 보게 됐어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올해 드디어 구입하게 됐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짜잔! 가지고 와봤어요. 봉투는 지금 오들로 봉투인데요. 오들로 제품은 아니고 오들로에서 같이 수입하는 온러닝이라고 트레일 러닝화 전문 브랜드예요. 브랜드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제가 외우는 걸 못해가지고 보고 할게요. 세계 철인 3종 대회 우승자 출신인 올리비에 버나드는 데이비드 알만, 캐스퍼 코네티와 함께 간결한 디자인으로 완벽한 핏을 제공하는 신발을 만들고자 2010년 온러닝이란 브랜드를 런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러닝 이렇게 팜플렛을 보고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밑창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뻐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자가 검정 상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대해 해보세요. 짜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쁘죠? 색깔도 밝은 흰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밝은 회색 같은 느낌? 그래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특히 이 밑창이 되게 독특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구멍도 나 있어요. 이게 걸으면서 충격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하는 거래요. 이 창 이름이 클라우드텍? 클라우드텍. 이 창 이름인 클라우드텍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부드러운 착지와 폭발적인 도약, 온의 독보적인 특허 기술력 클라우드텍. 신체에 가해지는 수직적인 충격과 수평적인 충격을 모두 제어하는 단 하나의 신발. 착지 후 도약 시 에너지 전환을 극대화시키는 스패드 보드는 온의 모든 신발에 삽입되어 있으며 모델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발 종류가 많죠? 저는 그래서 이 신발을 진짜 1년을 고민하고 산 거예요. 고민한 만큼 저의 등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럼 한번 신어볼까요? 신어본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죠? 잠시만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의 정식 이름은 클라우드락 워터프루트라고 해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겉표면은 메쉬 소재의 가피로 되어 있고 전면이 다 방수예요. 그리고 여기 아웃솔은 클라우드텍 아웃솔에 여기 밑창은 미션 그립 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추진력도 좋고 접지력도 좋다고 하는데 한번 등산 가서 한번 제가 직접 시험해 보겠어요. 다음 등산이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아, 이제 한번 신어볼게요. 무게는 되게 가벼워요. 제가 발은 좀 작은 편이거든요. 이게 235 사이즈, 7 사이즈예요. 제가 발볼은 좀 있는 편인데 쑥 잘 들어가요. 제가 등일 때부터 신발끈을 묶는 거를 잘 못 배워가지고 그냥 리본을 두 번 묶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꽂혀져요. 이렇게 두 번 묶는 게 전 더 편하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옆모습도 보여드릴게요. 한번 걸어볼게요. 쿠션은 호카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걸을 때마다 밑창이 눌려서 그런지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등산화 어떠세요? 제가 오늘은 온러닝에서 나온 클라우드락 워터프루트라는 제품을 언박싱 해보았어요. 제가 등산을 좋아만 했지 등산에 대한 지식이나 그리고 제품에 대한 지식은 좀 미흡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제 소신껏 제가 한번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보았어요. 이런 콘텐츠를 처음으로 해본다는데 의미를 두고 제가 시작했어요. 오늘은 다음에는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사용해보고 그래서 한번 이런 콘텐츠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등산화에 대한 정확한 후기는 신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음 등산 갈 때 그때 신고 영상으로 그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등산화를 산 곳은 북한산 탐방지원센터 근처에 있는 오들로 매장이거든요. 오들로 매장에서 이 등산화 사고 내려오는 길에 제가 아크트렉스에서 봄 등산 용품을 장만했어요. 이건 약간 번외편? 제가 간략하게 어떤 제품을 샀고 그런 건 말씀드려도 되겠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크트렉스에서 샀는데요. 모자 두 개랑 나시티 하나 그리고 반바지를 샀어요. 여름 모자. 색깔 이쁘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겨자색. 한번 써볼게요. 이런 디자인이에요. 봄에 쓰고 다니려고요. 여름까지. 뭐 그 이후로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챙 있는 모자. 저 원래 챙 있는 모자 잘 안 쓰는데
산행 다니면은 다 좋은데 피부가 안 좋아져요. 햇빛에 자외선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상해서 올 여름은 이렇게 챙이는 모자 쓰고 다니려고요. 색깔은 핑크색인데 톤 다운된 인디핑크 그런 색이에요. 꼭좀 이렇게 괜찮나요? 이렇게 이 모자 썼을 때는 이렇게 양갈래로 묶으면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아요. 이렇게 풀러 헤치는 것보다는 이걸 샀고요. 그리고 저는 피부가 되게 까무잡잡한 편이고 피부가 다행히 강해가지고 자외선에 이렇게 막 노출이 되더라도 막 이렇게 살이 막 벗겨지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까맣게 타요. 그래서 그냥 까맣게 타는 길에 다 태워버리려고 산행할 때는 이렇게 나시, 여름 산행할 때는 나시를 자주 입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색깔이라 이렇게 연 하늘색 색깔 나시 하나 샀고요. 그리고 반바지. 그런 의미에서 여름에도 그냥 다리 다 노출하고 반바지 입고 다녀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아크트리스 제품은 북한 산성점에서 샀어요. 북한 산성점은 본사 직영이라서 세일 상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크트리스가 좀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정가를 다 주기는 부담스럽고 이렇게 마침 세일 상품이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어가지고 구입하게 됐어요. 다음 등산 때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제품을 입고 등산할 계획이거든요.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지금까지 산타안스TV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등산 때도 꼭 같이 함께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등산 때 봐요.